안녕하세요. 리본 운영 리리입니다. 오늘은 We Want 스타일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윈 와이어 기법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리본과 같이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를 이용해서 리본의 고리 모양의 사이즈를 재서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폭이 4cm인 리본일 때는 저는 지금 74cm로 재단을 했으니까 약 14cm 정도, 14cm 정도의 리본 고리 모양의 크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4cm 되는 부분에 이렇게 접어서 주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반대쪽도 똑같이 14cm가 되게 이렇게 접어서 선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나머지 이 두 장이 리본의 꼬리 모양이 되시는데요. 사이즈는 보면은 약 8.5cm 정도 나오거든요. 첫 번째 주름과 두 번째 주름이 이렇게 만나게 겹쳐 주실게요. 두 번째 있는 주름은 리본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내려올 수 있도록 놓아 주시고 그 위에 살짝 틀어서 리본 꼬리 모양이 얹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심 부분, 리본의 이 중심 부분과 살짝 틀어서 올린 이 리본의 중심이 잘 맞도록 놓으시고, 두 번째도 여기 선이 보이시죠? 두 번째 선도 이렇게 잡으셨으면 두 번째 선도 여기에 중앙에 딱 맞게 올라올 수 있도록 놓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리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네 번째 주름이 또 중앙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리본의 꼬리 요 위쪽으로 리본 고리 모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중앙선을 맞춰서 여기 보시면 여기 중앙선과 여기 중앙선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리본이 이렇게 일자로, 이 뒤에 리본이 일자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다섯 번째 이 선이 이렇게 겹쳐질 수 있도록 놓아주시는데요. 처음에 올라왔던 그 리본의 꼬리와 지금 얹어놓은 꼬리가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내려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주름은 세 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아진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주름은 세 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잡고, 딱으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중앙을 이렇게, 여기가 들뜨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말면서 붙여주세요. 끝을 이렇게 해서 붙이실 때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요 끝부분을 둥글게 말아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감았을 때 편안하게 잘 들뜨지 않고 편안하게 붙일 수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도록 가운데 글루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중앙에 이렇게 대신 후에 자, 이렇게 해서 We Want 스타일의 리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았던 건데요. 리본의 그 리본 꼬리의 길이에 따라서 리본의 느낌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이 뒤쪽에 집게핀이나 자동핀 또는 머리끈을 달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리본 꼬리의 길이에 따라 리본의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요. 원하시는 스타일로 잘라서 마무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서도 We Want 스타일 리본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